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어쩐 일인지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 난민화, 자기 조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몰려가는 국민 난민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국민 난민화 문제를 아마 이제 재정적자 문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다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의 접경 그런 국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 5월 14일 날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에 미국 타이틀 42 이민 제한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경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주 방위군 병사 왼쪽이 멕시코 국경지대 리오 브라보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미국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타이틀 42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 남부와 멕시코 국경 일대에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며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든 간에 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캐나다 국경은 좀 그래도 나은데 멕시코 국경 문제를 보호하는 것이 큰 업무죠. 특히 이제 애리조나주라든지 텍사스주라든지 이런 주는 참 골머리를 앓는 거죠.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회만 닿으면 그냥 이 넘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시간이 났을 때 애리조나와 이런 텍사스 쪽을 한번 다닐 때 일부러 한번 이 국경직을 봤는데, 뭐 이런 실개천 같은 데를 그냥 지나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도 있더군요. 텍사스의 빅밴드 국립공원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이 아주 깁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그런 삶을 찾아가지고 더 나은 그런 나라로 가려고 하는, 뭐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징용공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만, 당시 이제 일제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한국에서도 실업난이 아주 심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제주라든지 전남 일원으로부터 도항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으로 미륵국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어마어마한 이런 골머리를 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들 등장했던 것이 간도개발사업 같은 것, 만주개발사업 같은 것이 조선의 도항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 지금 또 이제 지중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북아프리카로부터 아프리카 이름들 난민들이 또 유럽의 이름 답지해 가지고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시칠리, 그리스, 독일. 이제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다룬 내용은 국민의 난민화 중남미 원인은 좌파 정권발 국가 재정 파탄이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좌파 정권이 버튼을 누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좌파 우파가 가려지지 않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을 한 겁니다.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다시 확산된 핑크 타이드 좌파 연쇄 집권 물결은 중남미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재정을 틀어 선심 인기 정책을 펴는 좌파 정권의 특성상 예견된 일이다. 2007년부터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해온 니카라구아에서는 최근 3년 사이에 전 국민의 17%가 나라를 떠났다. 물가가 3,000배트 폭등한 베네수엘라는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고 다른 나라를 떠도는 난민이 7,200여 명에 달한다. 볼리비아는 중앙은행의 달러가 빠진 건 사실상 부도 사태다. 중남미 국가의 경제 파탄은
브레이크 없는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몰락을 이끄는지 보여주는 교과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절대 언급 안 하죠. 선거 사기 문제를.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포퓰리즘 곱하기 선거 사기가 합쳐진 거죠. 아마 중남미의 저가 상시하게 여러분들 각 국가를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뭡니까 선거 사기 문제가 개입됐을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실히 하고 베네수엘라는 뭐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최악의 이름 조합이 뭔가 하니까 포퓰리즘과 선거 사기의 조합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거라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 포퓰리즘에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뭐죠? 교체하는 체제가 문제가 발생한 선거 사기 문제까지는 합쳐져 가지고 국가가 어려워질 걸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상상력은 발휘를 못했죠. 왜냐하면 선거란 것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조선일보는 포퓰리즘은 언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언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조선일보의 한계고 대한민국의 이름 언론들의 한계고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아무도 솔직하지 않는 거죠. 포퓰리즘도 훨씬 더 여러분들 핵폭탄급 여러분들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선거 사기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선거 사기를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장기 집권이 고착되면서 포퓰리즘 수령을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조선은 그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빚을 많이 내가 이런 건데 뭐 이것도 중요한 사례지만 예, 나라 빚지 이름들 문정권 하에서 한 400조 500조 정도 늘었다고 칩시다. 그런 색깔 이름 정치 권력이 한 10년 20년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중남미의 국민의 난미나 그런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도 이놈 있는 사람 다 나갈 겁니다. 지금도 강남 보면 뭐 그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재정준칙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에는 뭐 똑똑한 사람들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완전한 몰락 이후에나 정신을 차릴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왜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선이 국민의 난미나라는 주제를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남미 이야기지만 특히 이제 한국은 수출입을 통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 이름들 장기화되고 나면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뜻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 같으면은 본인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연금 교육 제도들을 개혁해가지고 국가의 반석을 굳혀서 아이들 세대가 더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이 강한 존재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선이 국민의 난민화를 좌파 정권발 국가 재정 파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부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재정 파탄은 일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뭔가 하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영속하고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좌파 집권을 연장할 거고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뭐 고함을 치더라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민유숙 씨 여러분들 그냥 비례대표 재판 자체를 그냥 깔아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재판 못하겠다고. 나라 그 정도가 간 겁니다. 그 정도가 갔으면 거의 막판입니다. 막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모두 다 뭡니까? 선거 사기를 기정사실화해버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 행정부를 장악한 자 다 이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조선일보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를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하는 것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하는 거죠. 좌파 집권이 영속화되는 겁니다. 정신들을 체리하겠지만 현재로서 보면은 정신 체리를 그런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뭐 크게 문제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그게 또 빌 붙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여차하면 뭡니까? 또 밖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만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스운 나라가 돼버리고 어떻게 똑똑한 국민들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에서 4권까지가 발간됐고 지방선거를 다룬 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다시 5권 6권으로 발간됩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이런 공직선거를 해부하고 국민들의 이름들 그런 각성을 촉구하고 이해를 이름들 돕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전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이게 선거를 지켜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고 또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셔서 이 운동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